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1일 일요일 오후 6시 48분. 내일 22일 월요일,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뉴스 내일 관심 주 말씀드리고요. 내일 월요일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뉴스로, 테마로 움직일지 같이 탐구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이 GS 글로 SG가 아니고 GS 글로벌인데요. 이 GS 글로벌이 동해 가스점과 관련된 동해 가스점 관련 주입니다. 대왕 고래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목요일에도 대응했고 금요일 날도 대응하면서 이틀간 상승이 아주 좋았고요. 아침의 흐름, 우리에게 시초가에 같이 움직이는 이한 30분 정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발 증시의 불확실성, 또, 이 증시 주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트럼프 후보의 이런 그 암살, 저격 시도 때문에 트럼프가 바이든을 완전히 누르면서 이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다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완전히 지금 확실하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따른 각계 개별 종목 차원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 기아,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건데요. 1분기에 이어가지고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2분기가 이렇게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에 따른 변동성, 바이든이 지금 사퇴할 것이다. 주말에 사퇴 발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퇴 발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주부터 이렇게 그 대선에 또 참여를 하겠다라는 오히려 반대되는 발표가 있는 바람에 다음 주에도 또 우리 글로벌 시장에 이런 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가지고 원래 공화당이 이 집권을 할때 전쟁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전쟁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이런 정설이 있는데요. 바이든이 민주당, 트럼프가 공화당인데 지금 바이든이 있는 이 시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많은 큰 전쟁들이 났었는데요. 트럼프가 되면 종전 재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가지고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제가 오늘 관심주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일단은 GS 글로벌 또 내일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SY 스틸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SY 스틸을 또 우리가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SY 스틸이 변동성이 상당히 많고 크게 상승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 기대감 때문에 재고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SY 스틸텍이 지금 관심주로 이렇게 분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 회의가 개최됐고요. 또 러시아를 처음으로 또 초청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앞으로 이 종전 가능성이 더 커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거의 종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면서 재건 또 종전 관련주들 이렇게 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하면서 젤렌스키와 또 러시아 푸틴의 협상까지 암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성공됐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꼭 종전이 되고 끝날 것이라는 게 지금 정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또 이렇게 젤렌스키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앞으로 이 종전에 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젤렌스키 또 트럼프와 회담까지 합의가 돼 있고 또 이런 문제가 푸틴까지 또 끌어들이면서 과거에 트럼프 시대에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과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되면은 이렇게 종전이 될 것이다. 또 젤렌스키는 러시아하고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암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런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심주 두 종목 GS 글로벌, SY 스틸텍 이 주 종목을 내일 관심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마리아나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의 지금 대체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의 지금 대통령 후보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변화가 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는 이 주말에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를 이 대통령 후보로 대체 후보로 지금 추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관심이 가져가지고 마리아나 관련주,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크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아마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마리아나 관련주로 해리스 부통령의 대체설 때문에 후보 대체설, 대통령 후보 대체설 때문에 이 마리아나 관련주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럼프의 지금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문에 김정은하고는 잘 지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을 지금 수락 연설에서 했기 때문에 부산 산업과 같은 남북 경협주 또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오고요. 일신석재라든가 일성건재 같은 이런 움직임 또 예의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VT 같은 경우에 이 화장품 관련주로서 같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는 아마 힘을 쓰지 못할 거고요. 또 바이든이 2차 전지를 지금 밀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가 교체된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 또 민주당의 정책주로서의 투심이 개선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그동안 지난주에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펩트론 같은 종목이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을지 급등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여기 보시는 것이 DX, VX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치고 올라온 요 종목이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이슈 때문에 모든 글로벌 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고요. 주도할 만한 이런 테마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 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는 실적 관련 회사 종목들만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면서 두 종목 지금 GS 글로벌 또 SY 스틸 이두 종목을 관심주로 또 내일부터 보면서 내일 아침 8시 40분 전으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하고는요.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또 월요일 화이팅 하면서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카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